한매댕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딱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또 그게 한 번뿐이 안 나왔던 게또 올해 또 해필이면 올해 나온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그 개념만 이해해 보시면 한매댕기는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 임차권하고 한매권은 뭐 때문에 한다? 대항력 때문에 한다. 대항력. 그다음에 자, 한매는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에서 117쪽에 우회 곡이 등기 실행 있죠?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부기의 부기예요. 자, 그다음에 환매권에 마수등기할 때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해보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누가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친구들한테 네가 부동산을 뭐 5억에 이렇게 5억에 일단 샀다가 아, 내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요구하면 다시 얼마에 5억에 다시 팔아달라고 뭐 하는 거 이거? 환매 특약을 한다. 그입니다. 근데 환매권은 채권이니까 계약서 갖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친구 을한테 다시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고, 5억에 팔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왜?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약 맺은 사람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요구하면 되는데 이 을이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뭘 가지고? 이 채권 계약서 가지고 자 누구한테 이 병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 이거? 그래서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등기부를 봤을 때 특약이나 약정, 공여물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재매매 약정 이런 식으로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항상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로 해, 부기등기. 부기등기하고 대항력을 갖춘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 환매 특약 등기에 돼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다시 얘한테 뭐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하죠? 원인, 환매, 이거 시옷이 아니니까 이거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등기 맞추면 이 등기 필요 없어였죠? 이 등기를 등기하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이제 자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로 만약에 뭐예요? 각종 권리에 대한 필요적 계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 116쪽에 그 3번에 신청조차 필요사항 있죠? 왜 환매는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되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뭘 써야 돼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꼭 기록을 해야 돼요. 매매 대금과 뭘 쓴다? 매매 비용을 꼭 쓴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환매 등기는 뭐예요? 신청서를 몇 장으로 하다 보니까 두 장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신청서가 필요하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환매 등기도 기재해야 되니까 뭐예요? 환매 등기 신청서 신청서를 몇장 내야 돼 이거 두 장을 내야 돼두 장. 그두 장을 내야 되니까 다른 순위 번호예요. 다른 순위 번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해요. 근데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 번호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8번의 신탁 등기는 이제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그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신탁 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게 신탁 등기를 자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요즘 뭐예요? 담보 신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아파트 재건축할 때 뭐예요? 아파트를 토지에 아파트가 수동이 있죠? 이 수동이 있으면 자 누가 조합원들이 뭐예요? 조합장 선출했고 조합장 앞으로 관리처분 들어와서는 이 건물을 다 뭐해 이거 건물 멸실할 때 땅만 남죠? 이 토지 등기부에다 뭐 해놓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자 뭐하고 비교해 보면 자이 환매 등기와 비교해 보게 되면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자 어디에 조합원 갑이 이 조합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조합장한테. 그다음에 자 신청서가 하나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에. 자, 이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환매 등기는 신청서가 몇 장이니까 두 장이니까 따로따로 해요.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하고. 근데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에 두 등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하는데 신탁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또 나중에 딴 말이 나오니까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원부는 뭐냐면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고 거기서 뭐야 이익을 수익자라 주라면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과 신탁의 재산 관리 방법 있죠? 신탁의 종류 사항 있죠? 그런 걸 적은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이제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해 놓습니다. 넓은 의미 등기부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은 신탁 등기는 뭐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니까
무슨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뭐예요? 동시에 신청해요. 같이 한다는 점. 환매 등기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요. 그다음에 하나의 직한 일과 한 장에 한 개, 일, 한 개의 뭐예요? 한 개의 신청 뭐예요? 신청 정보로서 뭐예요? 정보로서 제출하니까 항상 뭐라고? 일과 신청이에요. 일과 신청.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일과 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항상 하나의 순위 번호다.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별개의 순위 번호 나오면 틀려요. 항상 뭐라고? 2번이라고 하는 하나의 순위 번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해요. 이렇게. 누구만이?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고 단독으로 신청한다. 절대 뭐라 나오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공동이다. 라고 틀려요. 항상 신탁을 원인으로 하니까. 자, 보세요. 신탁이니까 시시죠?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에서 잊었는 게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다. 시자 나오면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수탁자가 관리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해가면 자, 항상 뭐예요?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뭐가 하나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만약에 다수라면, 다수죠? 다수라면 뭐할수 있어요? 자, 여러 명이니까 공의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의로 관리한다. 합의로 관리한다. 그래서 수탁자가 뭐라면? 수탁자가 다수라면, 자, 등기부상에 뭐예요? 합의로 표시하지, 공의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어? 합의 표시한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위탁자가, 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뭐예요? 수탁자한테 관리 비용을 내야 되겠죠? 관리 비용을 뭐예요? 안 냈다든가. 아니 뭐예요? 아니면 누구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자가 채무 관계에 있는, 이 채무를 누가 수탁자가 뭐 해줬든가, 상쇄를 해줬든가 해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 아니, 고유재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탁재산, 고유재산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뭐예요? 자, 어떤 좋은 남편이, 자, 혹시나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마누라가 뭐예요? 마누라가 무슨 본초, 자, 조강지초도 있고, 조강지초가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계모도 있을 수 있고, 모르잖아요. 여튼 간에. 남자 이상이 있으면 여튼 그 자기 마누라니까. 아이들하고 입장은 틀리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누가 그 남편이 보험을 들어왔는데,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예요? 부인이야. 근데 그 보험이 뭐예요? 10억짜리야. 어?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뭐예요? 아들님이, 애들이 뭐라고? 계모 당신이 이거 다 가지면 안 된다. 그 아버지 죽었으니까 뭐예요? 우리한테도 나눠달라. 뭐 민법처럼 1.5, 1.1로 나누자. 그렇지, 그죠? 그거 안 된다는 게 왜? 수익자가 정해진 것은 그 고유재산이야. 상속재산이 아니다는 게요. 저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해갖고 뭐예요? 이게 신탁재산이 아니라 뭐이 재산이 뭐가 되면 수탁자의 뭐예요? 자, 뭐라고 수탁자의 뭐가 됐다면 고유재산이 만약에 됐다 하게 되면, 어? 됐다 하게 되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에 뭐라고 쓰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라고 쓰고 자, 이 책에는 뭐라고 쓰고 요게 뭐예요? 그런 의미의 등기를 했다, 뜻 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이 뜻이 뭐냐고 잠깐 물었는데 뜻이 뜻이야. 의미야. 이런 내용의 의미의 등기를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얘기해, 이거. 등기부상에 뭐라고 써 있는데, 환매 특약으로 써 있는데, 항상 책에는 뭐라고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했다. 이렇게 쓰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등기부에 써 있는데,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뭐라고? 보유재산이라 쓰고, 이걸 책에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이런 의미의, 이런 뜻 등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 아니게요. 자, 우리가 뭐라 하듯이, 대지권 뜻 등기 하듯이. 그 얘기 지금. 자, 그럼 대지권 뜻등기는 등기부에 뭐라 쓰는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한번 쓰지. 그런 의미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필요 없었죠? 근데 그런 필요 없으면 뭐예요? 자,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신탁 등기. 자, 말소를 해야 된다. 신탁 등기 말소. 어? 자, 그걸 무슨 등기를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하라는 거죠. 자, 신탁 등기의 주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 등기는 주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거나 그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답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117쪽에 2번 신청 절차. 그래서 자, 누가 거기 두 번째, 물론 첫 번째는 동일한 신청서라고 동시 동그라미 치고 동시하고 뭐예요? 동일한 신청서다. 두 번째 점에는 자, 거기 동그라미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수탁자 단독. 세 번째는 뭐예요? 대위 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합의 관계다. 어디가 합의 관계니까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두 사람 이상일 때 줄쳐놓고 두 사람일 때는 뭐라고? 합의 관계다. 자, 근데 신탁원부 기재사항은 뭐 이거 없어요. 그 신탁원부 원부를 작성해서 내면 신탁원부 편철장에다, 편철부에다가 묶어놓는 거니까. 넣으세요.
자, 118페이지. 자, 어디에? 등기 실행은 당연히 뭐예요? 자, 하나의 순위번호에 횡선을 긋고 쓰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5번에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에 관한 등기에 그래서 무슨 단어가 하나의 순위번호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하나의 순위번호.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몇 번도? 6번도 뭐예요? 두 번째네.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쓰죠, 동그라미. 그때는 뭐예요? 마수등기와 같이. 자, 주등기로 두 개를 등기하니까 하나의 순위번호다. 뭐하고 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에 등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하고 뭐예요? 마수등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죠? 용익물권에 관한 얘기예요. 용익물권은 어디에서, 민법에서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이제 공부하니까, 보니까 내용은 다 이제 알아요. 내용은 알고 이제 가만, 등기법에서는 그 절차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뭐 용익물권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객체를 따져보면 객체는 뭐예요? 일단 부동산 일부 있죠? 자, 뭐에 관한 거? 용익물권 얘기가 나오면, 용익물권은, 이렇게 용익물권은, 자, 받을상이 뭐라고? 객체, 뭐는 가능한데, 부동산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는 등기가 하나다. 자, 그다음에, 자, 절대로 뭐는 안 된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특히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가 안 돼요? 중복 등기가 안 된다.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자,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지역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있죠? 전세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약집, 이 요약집 뒤에 예, 이 부록에 몇 쪽에 한눈에 볼수 있도록 뭘 해놨어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자, 요약집 뒤에 100, 저몇 페이지? 145페이지인가? 소유권에 관한 얘기죠? 146페이지, 167페이지구나. 167페이지에 거기 구분해서 그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있죠? 칠판에 지금 적으려고 하는 내용을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걸 같이 보시고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 이렇게 그려갖고 그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이렇게 뭐예요? 다 칠판에 쓰는 건 시간을 아끼려고 다 그려서 드리니까 뭐만 하자고. 자꾸 눈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내 눈에. 그러니까 암기하고 싫으면 뭐예요? 내 눈동자에 글씨가 비치는 순간 암기는 시작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여튼 뭐예요? 암기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보고 내 눈에 익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반드시 뭐예요? 이 용익물권은 남의 땅을 이용하는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뭘 써야 된다고? 목적을 안 쓰면 등기를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목적. 그다음에 범위가 있어요. 범위 왜 남의 땅을 뭐할 수도 있고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부를 유용해서 하니까 일부 범위 목적은 이 목적 범위를 꼭 써야 된다. 무슨 사항이다? 이걸 우리가 필요적 사항이에요. 필요적 사항. 이 필요적 사항은 안 쓰면 등기를 받지 않는 사항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된다. 이게 목적. 그래서 자 목적은 뭐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세울 거냐? 건물 소유할 목적이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광고탑 세울 거냐? 나무심 나무를 소유할 목적이냐? 목적 쓰고. 범위는 뭐일 수도 있고, 범위는 뭐예요? 전부일 수도 있고, 범위는 뭐라고? 일부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일부일 때는 뭘 처벌하고? 도면을 내야 된다. 도면. 지역도 도면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지상권에 대한 임의적 사항은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뭐예요? 규정이 안돼 있고, 최단기간만 30년, 15년, 5년으로 돼 있으니까, 자, 불확정기간 있죠? 철탑 존속기간 한다. 그 철탑이, 철탑이 필요 없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 땅에다 뭐예요? 자, 철탑을 세우겠다는 그런 불확정 기간 있죠? 이 불확정 기간도 뭐예요? 가능하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뭐예요? 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지금?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이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이제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료 있죠? 땅 사용료, 지급식 있죠? 다 뭐라고 이거? 임의적 사항이에요. 근데 항상 임의적 사항은 자, 무슨 사항은?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 사항은. 그래서 옛날에 그 송전탑 그거 세워갖고 밑에 무슨 안 걸리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나오고 막 그래서 요즘은 막 주의하는 거죠. 지금 주의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계약을 맺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임의적 사항 항상 뭐라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상권에 뭐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에 뭐예요? 목적과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기재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야.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지상권에
지상권 뭐예요? 설정 등기시. 자, 등기시. 존속기간은 뭐예요? 존속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 틀린 말이야. 응? 이건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무슨 말이 나오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뭐라고? 등기 원인에, 이 등기 원인에라고 하는 말은 계약을 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계약을 할때 뭐예요? 존속기간에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약정이란 말이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기재해야 한다. 그건 맞는 얘기다. 그 얘기죠. 어? 근데 이 말이 빠지면 약속을 하면 뭐예요?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재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땅 팔으면 그 3자한테 뭐예요? 존속기간 가지고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118쪽에 필요역사항 목적범 있죠? 거기 일부 나오는데 일부는 뭘 천벌하고 도면 그 내용 어디 나와 이거 오른쪽에 첨부선부에 나오고 임의적 사항은 좋아 존속기간 자 등기원인의 등기원인이란 단어가 나오고 약정이란 단어가 나와야지 뭐예요 기재하는 사항이 존속기간 진료 지급시가 있다 그래서 최단기간은 자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만 30년 15년 5년이고 모두가 하나다 불확정기간도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자 도면 첨부를 하랬죠 항상 도면은 언제 내는 거라고 용익물권이 남의 땅의 일부를 사용할 때 내는 것이다. 자, 구분지상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법의 등기법에 구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두 가지다. 구분건물하고 구분지상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구분임차권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래, 없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구분임차권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근데 꼭 가만히 쳐다보면 있을 것 같아, 느낌에.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뭐뿐이 없다고? 구분건물. 구분 뭐예요? 지상권. 그래서 절대 구분 지상권도 우리 민법상, 민법에 공부할 때 일반 지상권도 구분 지상권으로 바꿀 수 있고, 구분 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분 지상권도,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공유 지분에서 등기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에 구분 지상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인데, 자, 시험장 가서 또 뭐예요? 구분자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뭐안 된다고?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공유지분에 등기할 수 없다. 시험 문제 나온 거 그것만이라도 봐달라 그것만. 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권 얘기 나오죠? 지역권은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울 때 뭐가 있고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승역지가 있으니까 요역지 승역지가 있으니까 자 요역지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요구한다는 게요. 자네 땅에다가 뭐예요? 관계 수로를 묻어갖고 하천에 있는 물좀 끌어들이고 싶다. 인수 때문에 하고 싶다, 이 땅을. 아니면 통액 때문에 하고 싶다, 관망대 만들라고 하십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일단 갑이 요구하니까 요역지고. 자, 을은 뭐예요? 자, 승낙하니까 승역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갑이 땅의 전부를 뭐예요? 전부고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요역지 땅은, 자, A 땅이 있고 옆에 B 땅이 있으면, 자, 이 땅은 합병을 못 해요. 왜?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요역지 땅이 이 전체 중에 일부죠?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합병하려면 합병한 전체가 요역지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요역지 지역권은 자, 소유권, 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연등기도 안 되고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돼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수 있는 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돼요. 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 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권 설정 등기에 의무자도 될수 있고 권리자도 될수 있다. 이제 그런 걸다 배운 다음에 자, 무슨 목적으로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이냐, 무슨 목적이냐? 범위가 어떻게 되냐? 범위가 전부냐, 뭐라고? 일부냐. 그다음에 자, 항상 등기는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 있죠? 이 승역지 등기부 뭐예요? 을구에다가 설정 등기를 해요. 그래서 1번에서, 자, 누가 소유권자끼리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수 있다는 게. 그러면, 일단 소유권끼리 할 때는 뭐예요? 지역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뭐예요? 어디에다가, 자, 이 소유, 자, 이 지상, 이 지역권자가 갑이다, 라고 승역지 등기부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승역지 등기부에 해놔야지만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땅을 취득하고 싶어도 등기부 보니까, 이땅 소유권자는 을인데 A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역권자가 있죠? 뭔가 제안을 좀 받고 있구나. 살까 땅을 살까 말까 뭐예요? 고민을 좀 해주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어떠 한다고? 승역지 등기부에 하니까, 자, 어디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승역지 등기부에 하니까 뭐만 표시만 하면 돼요. 유역지가 어디 있는 거지 있죠? 유역지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 자, 지목 면적 있죠? 그래, 유역지 표시만 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민법상 인수지역권에 특약 있을 때, 민법상 뭐가 있을 때, 특약 있을 때이 특약에 따르겠다. 특약에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자, 어디에 물을 끌어들이는데, 자, 어디로? 이 승역지 뭐예요? 이 승역지에, 자, 이 가용으로, 식수용으로 뭐예요? 식수용으로. 자, 몇 프로를? 60%를 여기다 대고, 나머지 40%를 어디에다가? 유역지 뭐예요? 농사용으로 쓰겠다라고. 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아까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승역지 등기부 일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승역지. 자, 이게 승역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뭐예요? 을구에다 설정 등기 한다는 거죠. 그 설정 등기를 마치면, 자, 유역지가 뭐예요? 유역지도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유역지 땅 뭐예요? 을구에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라고 등기했냐면, 이렇게,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유역지가 뭐라고? 지역권이라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계약 맺고 하는 것이고, 뒤에 무슨 단어가 없으면,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촉탁 아니면 뭐예요? 직권인데, 유역지 지역권은 직권이에요. 유역지 지역권 직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택임차권 민법 몇 조에? 621조에 뭐예요? 반대약정이 없으면 등기하게 되면 주택 뭐라고? 주택임차권의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하고.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임대인의 반대약정에서 등기 안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자, 법원에서 촉탁 들어오죠? 등기명령? 등기부에 뭐라 써 있다고? 주택 임차권이라고 써 있어요. 자, 임차권.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뭐라고? 촉탁. 이건 뭐라고? 직권. 직권. 꼭 설정이란 말이 들어간 건 신청이고. 그렇게 기억하자. 자, 그래서 그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자, 몇 페이지에 그 119쪽에 10번. 필요역사항. 유역지, 승역지 표시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 범위 나오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일 때는 꼭 도면 내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 그래서 어디에다가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 등기는 어디 한다고?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 아, 승역지 등기부에. 그 다음에 거기 유역지가 지역권이라고. 그, 자, 직권 등기 있죠? 준이나 쳐보세요. 뭐라고? 유역지가. 이제 이게 시험에 어디 등장하냐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니면 단독 신청인 것만 골라라 하게 되면 이건 빼야 돼. 이건 지옥, 이거는 단독 신청이 아니니까. 이건 직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역지가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유역지가 지역권 등기라고 설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당연히 뭐라고 이건? 자, 직권 등기다. 부잔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예, 자, 지상권이란 지역권처럼 지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 이거는 땅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뭐예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면 토지에다가 건물이면 건물을 뭐예요? 사용수익 하죠? 똑같아요. 이것도 전세권도 비록 뭐예요? 비록 용익물권은 맞고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용익물권의 성질이 맞으니까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공익지분은 안 돼요. 에? 중복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는 뭐예요? 농지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이 지상권은 이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거예요. 설정 목적이라는 게. 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나무도 심지어 없는 거,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건데 이 전세권은 설정 목적이 없어요. 왜? 그 땅은 땅에 대해서, 땅을 이용하고 싶으면 땅 자체에다 계약을 맺으면 돼. 건물을 이용하고 싶으면 뭐라고? 건물에 계약을 맺으면 되지. 설정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예요? 전세금이 중요해요. 전세금을 안 주면 뭐예요? 뭐할수 있어요? 경매 신청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그 다음에 전전세 하게 되면 전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전세권은, 전세권은 이제 범위가 있죠, 범위. 예, 범위 뭐예요? 우리가 목적인 범위라고도 얘기도 해요. 목적이 뭐냐면, 자, 건물이 목적이다. 땅이 목적이다. 그냥 범위라고 쓰면 이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뭘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어요. 일부일 때는 도면대란 얘기죠? 건물이면 뭐예요? 건물 어느 부분을 쓰는지 도면을 그려서 내고, 땅은 뭐예요? 그 지적도 있죠? 토지니까 지적도라고 얘기해요. 도면 그려내려 앉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뭐라고 존속기간 있죠?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자, 최장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최단은 1년이죠? 건물만 1년이니까 토지는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토지는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제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쪽에 120쪽에 그 전세금과 전전세금 있죠? 필요적 계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자 거기 임의적상 최자 존속기간 그다음에 위약금 배상금 전세권의 양도금지 있죠? 왜? 전세권은 채권의 전세금에 종된 권리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특약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안돼 큰일 난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일부일 때는 뭐 내고 도면 내고 거기에 자 거의 사물화돼서 안 쓰고 있지만 부동산이 몇개 이상일 때는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전세권 등기 할 때는 꼭 뭐예요? 등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요?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뭐 하듯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듯이 똑같은 얘기다. 자,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하니까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전세금에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얘기 나오죠? 그래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뭐할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항상 뭐라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할수 있다 써 있죠? 물론 그런 게 단서조항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하면 할수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에? 그러면 자 그게 교집합이니까 항상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되면 뭐라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소멸 소멸 후 소멸 전 있죠? 에할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언제 해야 되니까 후에 해야 돼. 항상 뭐예요? 소멸 전에 한다는 건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료되기 전에도 뭐예요? 존속권이 소멸하면 할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말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뭐예요? 일단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깨끗하니까 존속기간이 뭐한 다음에 소멸 후에 하라 나오죠? 뭐라고 하면 튄다는 얘기니까 전에 한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 전에 한다 그것만 잘 받으자는 얘기 항상 거기서 거기 나온 거에 구애받지 말고 뭐라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멸 후에 하니까 말이 복잡해지니까 항상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한 다음에 하라고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자, 소멸, 존속기간 만료가 아니라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변경등기 있죠? 이 변경등기는 자, 뭐할 때? 변경등기 할때 다시 볼 거예요. 네, 변경등기 볼 거니까 이 증액하게 되면 증자가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자니까. 이따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마수등기 그래서 자, 전세권자가 뭐가 되면? 자, 행방불명이 됐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법원에 뭐예요? 자, 공시최고를 신청해서 그 공시최고에 의한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한다. 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자, 뭐가 나오면 재권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판결 나오죠? 판결은 뭐예요? 단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판결 받으면.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용익물권의 특색 방금 얘기한 대로 일부 가능, 중복 안 되고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죠? 농지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농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122페이지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뭐예요? 자, 조그맣게 별표입니다. 용익물권은 별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익물권은 별표 안 해도 다 웬만하면 풀어요. 근데 특히 그 뭐는 거기 그 아까 그 전세권에 반환 채권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별표예요. 그건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근행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만 당연히 용익물권 나오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뭐래도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이 필요사항 있죠? 이 필요사항 이것만이라도 좀 뭐예요? 각종 권리 필요사항 이것만이라도 좀 이해를 합니다. 이것만이라도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용익물권 하게 되면 목적범위 지역권은 뭐예요? 유역지 표시. 그다음에 전세권은 뭐라고? 전세금. 전세금. 예, 그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채무자 또는 뭐예요? 채무자 또는 자, 물상보증이 뭐예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 뭐할수 있어요? 경매 신청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뭐예요? 대표적인 약종 담보 물권이 저당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뭐예요? 약종 담보 물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뭐예요? 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갑구에 하는 뭐예요? 담보 가등기나,
아니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있죠? 그래요. 그렇게 돈 빌려달라면 그 을구에다가 저당 건는 게 놓고 빌려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갑구에 뭐예요? 이전 등기 형식으로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한다. 그 얘기 지금. 아니면 담보 가진 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빚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약정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설정과 효력.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요? 용익물권하고는 뭐예요? 객체가 반대가 된다. 용익물권하고 객체가 반대가 된다. 그러면 용익물권하고 객체가 뭐가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 그럼 당연히 당연히 자 일단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자 저당권 얘기 나하고 저당권에 객체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공유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뭐는 가능하다고? 공유지분은 가능하다는 점. 근데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중복이 가능해요. 왜? 뭘안 하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가능하다. 뭘안 하니까 가능하다고? 점유를 안 하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 전부고 자 일부는 아니고 공유지분은 가능한가? 권리가 공유지분이 권리니까 이 권리 중에는 뭐예요?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 뭐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왜? 다섯 가지 물권 중에서 지효권은 뭐예요? 자 종된 권리로서 어디에 그 유역지 소유권에 따라다니니까 자 그거 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만 저당권 대상이 되는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할 때는 뭐예요? 주등기. 그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저당권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래서 이런 거기 저당권의 기본 뭐예요? 자 뭐에 대해서 거기 객체에 대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뭐예요? 권리는 소유권이 목적일 때는 주등기.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목적일 때는 뭐예요? 부기등기.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권리 일부 지분은 뭐예요? 공유 지분은 할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종축된 증축된 부분에 대한 미침으로 효력이 당연히 미치니까 그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 표시 변경 등기 하면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청 정보 사항 있죠? 반드시 신청서에는 자 용익물권은 목적 범위라 그랬죠? 근데 뭐예요? 저당권 담보물권은 뭐를 꼭 써야 돼요? 자 채권액을 꼭 써야 된다. 채권액. 근저당일 때는 뭘 써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라 하는 걸꼭 써야 된다. 그입니다. 근데 뭘 써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가 써야 된다. 채무자. 응? 채무자 표시. 자, 채무자 표시. 이두 개는 반드시 안 쓰면 등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겠다. 등기를 받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채권액과 채권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있죠?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거기 을구의 접수번호 몇번 지상권이 대상이다. 자, 접수번호 2000번이 전세권이 대상이다. 그 권리 표시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일 때 공동담보 표시인데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부동산이 5개일 때는 누가 등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요? 근저당권을 이제 그 공동담보공동으로 작성한다 그랬죠? 그 아래 맨 아래 있어요. 맨 아래부터 보자. 121쪽 맨 아래 공동담보공동을 등기관이 뭐 한다? 작성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작성한다고? 직권.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 작성이다. 직권 작성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두 개다 그러면 틀리고. 세 개다 그래도 틀리고 항상 몇 개라고? 다섯 개다. 다섯 개. 자, 임의적사항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있죠?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왜? 자, 일정한 결산기까지 결산기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자, 근저당권은 뭐예요? 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자, 장래 증가 변동하는 누가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내가 약소금을 기초계약을 뭐예요? 내가 약소금을 발행할 테니까 약소금 3천만 원짜리 약소금 뭐라고? 4천만 원짜리 약속은 뭐예요? 5천만 원짜리 이게 약속을 발행할 테니까 은행이 뭐예요? 지급을 해달라 기초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은행은 너 묘물이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잡고 어느 범위 내에서 1억 2천만 원 뭐예요? 이 범위 내에서 자 은행이 지급해주겠다. 그러면 갑이 뭐예요? 하도급차한테 물건 받고 물품 대금으로 3천만 원짜리 약속을 발행하면 은행 가서 있죠?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서 자, 국민은행 가서 뭐예요? 어음을 지급받죠? 그러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4천만 원, 5천만 원, 5, 4, 3 하면 1억 2천이죠? 그럼 1억 2천만 원까지 발행했으면, 이 갑은 뭐예요? 돈을 좀 갚아야지. 돈도 안 갚고 계속 발행하면,
부도나 이제 부도. 부도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 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장래 증가했다가 증가했죠? 돈값은 감소하죠? 이게 불특정해요. 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5천만 원 빌려오죠? 이건 특정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특정된 부동산, 특정된 거예요. 특정된 거. 그래서 돈 5천만 원 갚으면 저당권을 소멸을 해요. 응? 자, 그게 우리가 담보물권의 특성. 그 네 가지 있죠? 뭐라고? 수반성. 부정성. 그죠? 물상돼 있어. 불가분성 있죠? 그래요. 그 부정성이 그거예요. 부정성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정성하게 되면. 그 종자 보고 생각하라 그랬죠? 종자가 이렇게 종처럼 이게 종 생겼으니까. 너 뭐라고? 너 종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종치고 싶냐? 그게 죽고 싶냐? 그거 얘기지. 아, 그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 종치고 싶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동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굳게 믿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그러니까 돈 갚고 오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권은 어디까지, 이 근저당권은 어디까지? 계속 증가 감소에다가 어디까지 이게 결산기 있죠? 이 결산기 1년이면 2년. 자, 은행이 이자 장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민간인한테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은행이 이자 장사 아니라고 뭐 개인한테도 다, 요즘은 등기부상에 저당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은행은 뭐로 해요? 다 근저당권을 해, 근저당. 응? 자, 그러면 이제 부정성이 와라했다는 것은 돈을 갚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야 되니까? 결산기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박스 안에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근저당권 얘기하면 부정성이 완화돼 있다. 채권 최고액은 이자가 포함돼 있어요. 보통 20%. 종금사는 30%고. 그다음에 그 줄치세요. 채권자 채무자가 모인 경우에도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은 뭐 하지 않는다.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단일하게 기재했다. 단일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 등기부상에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는 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 하죠? 그러면 채권,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딱 단일하게 써야지.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해서 A 4천 이렇게 나눠 쓰는 적은 없다는 게. 그런 거 없다는 점. 구분해서 뭐예요?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항상 단일하게 기재한다. 그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자, 거기 자,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도 연대라는 말안 쓰고 그냥 뭐라고 꼭 써야 된다는 게.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줄치라 했죠? 부동산 5개. 공동담보목록 작성한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또 방금 얘기했어요. 줄치세요. 소유권의 목적일 때는 뭐라고? 주등기로. 자, 재산권이나 전세권이 목적일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라. 아니,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저당권에 있는 게 나오죠?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 뭐예요? 신청서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신청서 쓸 때. 자, 만약에 이게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만약에 신청서라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부동산 표시는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원인 쓰고 목적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 쓰냐면, 자, 저당권은 뭐하고 채권과 함께 뭐예요? 함께 이전한다. 왜?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자, 이렇게 쓰는 걸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뜻을 썼다라고 또 교과서에 쓰는 거예요. 거기다 뭘 붙인다고? 그런 의미를 썼다. 이제 그 뜻이 그런 말이니까. 저당권은 채권과 이전한다. 쓰고. 그다음에 자, 거기 이전 등기 할 때는 세 번째 그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증명서면은 뭐예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물권 이전 등기 때 요건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뭐할 필요 없다고?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 일부 양도에 대한 이전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돈이 얼마인가 기록해야 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때도 기록하듯이. 하여튼, 자, 돈 이전 등기면 양도액이 얼마인가 쓰라는 거죠. 그러면,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 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자야. 임차권자가 임차권에 있는 게할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임차권자가 됐죠? 그러면, 임차권자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니까, 나한테 임차보증금을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돌려달라 하게 되면, 갑이 뭐라 그게? 나도 본적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병이 갑한테 대항하려면 임차권 있는 게할때 을이 갑한테 뭐예요? 그 승낙서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과 병이 있을 때 얘가 저당권자야. 이 저당권자가 병한테 저당권 있는 게할 때는 이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채권 양도가 있죠? 그래요. 채권 양도가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예요? 승낙서 받아서
얘한테 주면 돼요. 얘가 그걸 갖고 있다가 갑한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저당권자가 맞으니까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려면 이거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채권의 이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무자 승낙서 제출해야 되죠? 이거 뭐의 이전이에요, 이거? 물권의 이전이에요, 물권. 물권의 이전인 게 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가 내포돼 있지만 물권의 이전인 게 하는 거니까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낼 필요 없다는 게 갖고 있으라고 내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자, 뭐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하면 안 된다? 내지 말아달라. 내지 말아달라는 게. 그래서 여기 저당권에 줬는 게 절차 세 번째.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면은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는 뭐예요? 그 내용 증명 같은 거예요. 내가 채권을 뭐 하겠다고? 양도하겠다는 뭐예요? 통지증명서면이에요. 자, 이것은 채권 양도, 채권 이전등기 할때 대항 요건이지. 저당권 이전등기 할때 요건이 아니므로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내도 된다. 자, 공동저당 뭐예요? 다섯 개 이상일 때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요.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두 개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욕을 해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자, 두개 갖고는 택도 없다. 여섯 개는 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네개더 플러스해서 다섯 개가 되죠? 그래도 등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요? 추가적인 것도 다섯 개가 되면, 전에 두 개, 뒤에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되면 뭘 작성한다? 공동 담보 공동을 작성한다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나, 자, 그 전세권의 변경 등기나, 변경 등기는 공동인데, 거기 증액 감액 나오죠? 그래, 그건 변경 등기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항상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증자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이따 변경등기 할때 네, 보겠습니다. 자, 증액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의무자가 소유자라는 건 설정되니까 네, 이따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123쪽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아까 거기 있죠? 저당권이 이전 후에 이전 등기 후에 자, 이전 등기 후에 자, 저당권을 말소등기할 때하고 소유권이었는데 말소등기할 때는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 할때 한번 자, 다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본것 같아요? 그몇 쪽이 있냐면 거기 자, 91쪽 있죠? 그래, 91쪽고 맨 밑에 있죠? 맨 밑에서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 뭐가 하면 저당권이 됐으면 양순위 무자죠? 양순위 무자고 소유권자가 권리자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전소유자나 뭐예요? 현소유자 있죠? 저당권 설정자나 현소유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저당권 이전등기 하죠? 이전등기 할때 원인을 뭐로 쓰냐 안 줘. 그럼 아까도 여기 지웠지만 그 저당권을 뭐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그 저당권은 뭐예요? 결산기가 되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뭐예요? 1억 2천 범위 내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하죠? 그러면 이 결산기가 되면 이제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약소금을 발행했으니까 발행하고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얼마까지 1억 2천 범위 내니까 얼마까지 갚은지는 언제? 결산기가 끝나야지만이 자, 네가 1억 2천 나는 범위 내에서 자, 돈을 뭐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아직 1억 원을 안 갚았으니까 1억 원을 갚아라. 뭐가 생겨, 이제? 채권이 생긴다, 채권이. 응?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요구하는 게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결산기 뭐예요? 후하고, 결산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한 얘기 할 필요 없죠. 결산기 전이니까. 아, 그러니까 채권이 안 생긴다, 이죠. 그러면, 이전에 근저당권 이용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맺은 뭐예요? 계약을 조건해서 계약을 양도하면 되죠? 그죠? 근데, 결산기가 끝났으니까 뭐가 생겼으니까? 채권 생기니까 뭐예요? 근저당권 뭐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원인이 채권 양도예요. 원인이. 예? 그래서 거기 자 거기 보다시피 123쪽에 박스 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돈 갚으라는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그냥 계약 양도로 원인을 써요. 등기했을 때. 근데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뭐 했을 때는 확정된 후에는 뭐예요? 뭐가 생겼으니까 채권이 생겼으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고 이제 확정된 채권에 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채권이 얼마를 갚아야 될지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그 확정 채권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변경된 것도 예, 전에는 그냥 채무인수예요. 채무 계약인수 있죠? 계약인수 채무인수예요. 근데 항상 뭐 했으면 이제 결산기가 뭐예요? 자, 뭐 했으면 결산기 후라면 후라면 뭐라 써야 돼요? 그 뒷페이지에
자, 그 채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죠. 면책적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 뭐라고 채무인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3번의 임차권은 올해 법이 개정돼서 자 어디에 그 필요적 재사항에 뭐예요? 그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차임 옆에다 자 범위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임차권은 뭐예요? 우리가 임차권은 몸 안에 였는데 임차권은 뭐예요? 몸 안에 였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차임만 내었는데 이 차임 옆에 뭐 써놓다는 얘기니까 범위라고 써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범위를 그동안에 뭐예요? 이 법에서는 뭐예요? 실무적으로는 했는데 어디에서는 이 법에서는 뭐예요? 범위를 안 써놨다가 요번에 개정하면서 뭐예요? 범위가 들어갔어요. 왜? 임차권도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할수 있고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가 하나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봐주자는 범위. 자, 거기 특히 이제 임차보증금 존속기간 임차보증금이 나오지 임차보증 임의 적이에요. 항상 임차보증금 앞에 뭐라고 등기 원인에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 항상 뭐예요?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입니다. 그다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25페이지에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뭐예요? 4번 보이죠? 동그라미 4번에 임차권에 뭐라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돼요. 말소된 게 아니어도 소멸되니까 존속기간이 끝나고 법원의 주택임차권 거기 세 번째 줄 쳐놓으세요. 뭐라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를 기초한 이전등기를 할수 없어요. 왜? 이미 그 존속기간이 뭐 했으니까? 끝난 거니까. 소멸된 권리니까. 네, 소멸될 권리를 기초로 이전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봐주자. 자, 요번에 법이 개정돼서 임차권에 뭐가 들어왔다고? 범위가 들어왔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당권은 거기 내용 있죠? 지금까지 공부한 방금 그런 내용들을 자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민법도 배우니까 내용이 거의 들어갈 거예요.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계속 뭐예요? 민법에서 맨날 배우니까 감은 살아있어요. 감은 계속.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